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뭐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오늘 열었죠. 열었는데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5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이더리움도 1,200달러까지 문전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역시 마찬가지로 FTX 관련된 소식인데요. 언론 매체들의 샘 뱅크만 치켜주기,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며 그를 성자로 추앙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말세다 말세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돈을 처먹은 것도 처먹은 것이겠지만은 뒷배가 역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은 더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했지 언론보다 못하진 않은 정치인들이 지난 3월에 서한을 통해 가지고 SEC가 FTX를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이를 중단시키려 했었다라고 합니다. 의회 의원들 8명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8명 중에 4명은 공화당, 4명은 민주당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짝짝꿍 하면서 부패를 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 8명 중에 5명은 이미 선거 기금을 받아 처먹은 사람들이었었다고 합니다. 기금 내역은 2,900달러에서 11,600달러까지 다양한데요.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한명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5명이 FTX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고 FTX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근데 굳이 보호하기보다는 SEC 게리 겐슬러도 제대로 조사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한을 보냄으로써 구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FTX에 관련된 기괴한 자금 운용 혹은 투자 내역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번에는 비영리 단체에 선물로 선심으로 돈을 펑펑 보내는 FTX의 만행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또 굉장히 이상한 투자가 드러났는데 이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은 샘 뱅크만이 워싱턴주 파밍턴 스테이트 뱅크라는 곳에 1,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서 26번째로 작은 은행으로서 고객은 딸랑 146명, 직원은 3명밖에 안 되고 건물은 이거 딸랑 한 채인데 여기에 1,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1,100만 달러는 이 은행의 가치의 두 배나 되는 돈이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외딴 건물 같은 은행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일까?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었던 렌 프로토콜. 알라메다 리서치가 작살이 나게 되면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자 바이낸스가 렌 프로토콜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다라고 하네요. 그러자 토큰이 26% 급등했었다라고 하고 한편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그룹 내 대출을 해가지고 GBTC를 구매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룹 내 대출 좋지 않습니다. FTX도 비슷한 짓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돈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자회사에 빚이 있다. 5억 7,500만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지금 회의 및 옵션을 알아보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도 무사하지만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라바마주는 FTX를 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조지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때린 놈을 잡아야지 맞은 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트레이딩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라울 파리 형님은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지만은 시장 펀더멘탈은 엄청나게 견고해졌으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암호화폐 산업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기술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도 확대가 됐다. 과거 하락장들의 경우 활성 주도 숫자 중에 80%가 손실 상태였지만은 지금은 30%만 손실 상태다. 제가 알기로는 51%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만 손실 상태이다. 투자자들은 약세장을 이용해서 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보유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도록 해야 된다. 즉 떨어졌을 때 줍줍 해가지고 존나게 버텨가지고 장투적으로다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점보다 바닥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던지기보다는 줍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가 국립 비트코인 사무소를 신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모든 행사 및 사업들은 해당 이니셔티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여전히 강단 있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신념을 밀어붙이고 있는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자, 한편 FTX 해커 같은 경우는 신나게 돈을 빼돌리면서 즐겁게 훔친 돈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칩 믹서를 통해서 360개의 비트코인을 세탁을 해가지고 빼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해커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하마 증권거래소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획적으로 턴 것이고 샘 뱅크만이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비트코인 부여 15억 달러치가 출금이 돼서 빠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뭐 코인베이스 내에서 자금 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출금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한 고래가 메이커다오에서 2,000개의 비트코인을 출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야, 2,000개. 어마어마하네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한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1:1 비율로다가 다른 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변환된 토큰인 WBTC, Red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의 1:1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죠? 마치 스테이블코인이 녹아내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edBTC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RedBTC를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느냐? 알라미다 리서치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RedBTC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돈을 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두 번째로 RedBTC를 많이 만든 코인리스트라는 플랫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플랫폼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당장 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FTX 관련된 충격 여파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에 부딪힌 상황으로서 아무래도 조정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16,000달러 혹은 15,000달러 후반대까지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18,000달러대까지 쐈다가 이제 저점찍으로 바닥찍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분석, 로만 분석과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15,400에서 15,6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역 헤드앤숄더를 그려주면서 18,000달러대까지 쏠 것 같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 본인은 롱을 칠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15,400에서 15,6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내려오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각도에서 봐도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정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이 일봉이 이브닝 도지가 되면서 하락세를 좀 더 강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내려와가지고 지지받고 위로 뚫을 것이다. 위로 뚫어가지고 18,0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8,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을 해봐도 하락 후 계속해서 50% 이상 정도는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후에 50%, 하락한 후에 50%, 하락 후 50, 하락 후 이번에도 50까지 해가지고 18,000달러 선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미니불장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스톡몽키 분석가의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장. 여기 보고 계시는 주봉 SMMA251선을 봤을 때 비트파이낸스 크래시 때 한번 비트코인 테스트를 했다가 튀어 올랐고 코비드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었고 이번에 FTX 크래시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역시나 거시경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지켜봐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와 함께 강력한 경기 하락이 나오게 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블란츠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앞에서 봤었던 비트코인 15,000달러대까지 조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1,120달러 약간 위까지 1,150달러 선까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받으러 한번 내려올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랠리 좀 가지야. 랠리도 아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자, 그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발전을 위해서, 즉 도지코인의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쓸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약간 올랐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서는 아가리선, 아가리로 적군을 섬멸하라. 후비와 폴로니엑스가 미래에는 합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까지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아가리를 여무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최근에 CG, 바이낸스의 짜오짱팽이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나는 BNB 체인과 바이낸스 USD를 지지한다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에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짜오짱팽이 눈 밖에 나면은 뒤질 것 같으니까 알아서 살살 잘 기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짜오짱팽이 옆에 잘 붙어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웹3 산업 복구 계획을 정식적으로다가 공개하면서 필요시 지원 자금을 10억에서 20억 달러 상당으로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한번 좀 도와줘라. 베리실버트 가오를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 자, 다음으로 홍콩 재무장관이 끼어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는 금융 혁신이다. 적극적으로다가 포용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제공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를 홍콩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진핑이 허락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점진적으로다가 홍콩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누그러지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희망회로죠. 아직까지는 희망회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위가 나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는 것인가? 다 같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공산당을 쳐부시고 반드시 자유를 쟁취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국내도 난리다. 위믹스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 한국 거래소들에 이어서 바이빗 같은 경우도 이 위믹스가 토큰 관리 규정 사항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상폐를 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위믹스 녹아내리고 있죠. 살살살살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 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업비트가 갑질을 하고 있다. 업비트와 대결하겠다. 부정적인 여론을 바꿔보겠다. 형사상 책임 추궁 등 모든 대응책을 다 쓰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립 서비스를 했었으나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찌하여 게임 회사가 게임으로는 적자를 내면서 코인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좀 앞뒤가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듭니다. 부디 위믹스 투자자분들께서는 무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한편 이 사이클럽 코인도 나왔었다가 상폐가 됐었죠. 사이클럽 대표가 나와가지고 프로젝트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끝까지 개겨볼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힘들어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국내 프로젝트들.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스틴선의 트롯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스틴선을 보통 아가리선이라고 놀리긴 하는데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래도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성장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이 금투세 도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기재부, 금융위까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금 바로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특정 한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부디 좀 대화로 써다가 잘 해결을 해가지고 좀 미룰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밭도 좀 살려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여러분들께 오늘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